연락도 없이 웬일이에요? 그냥. 저녁은요? 먹었어. 술이나 한잔 했으면 좋겠어. 무슨 일 있어요? 안색이 안 좋아요. 아니야. 요즘 일이 많아서 밤을 샜더니 피곤해서 그래. 한 잔해. 아니요, 난 됐어요. 마셔. 오늘은 같이 좀 취하고 싶어서 그래. 우리 같이 살까? 이렇게 문득 찾아와서 쫓기듯이 나가는 것도 이제 못하겠어. 난 이대로가 좋아요. 아직도 기태 못 잊은 거야? 기태 씨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. 다시 나타난다고 해도 그건 변함없고요.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? 이럴 때마다 내 기분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? 넌 나한테 네 모든 걸 다 줬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천만에. 난 늘 네 뒷모습만 봤어. 진짜 이정혜는 단 하나도 가지지 못했다고.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네 뒷모습만 봐야 되는 건데? 도대체 언제까지? 그만해요. 수혁 씨는 기태 씨 살려주는 조건으로 나한테 마음을 열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. 우린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된 관계라고요. 그렇게 시작된 사이인데 어떻게 쉽게 사랑에 빠질 수가 있겠어요. 하지만 나 수혁 씨한테 진심으로 대하려고 노력했어요. 수혁 씨 나한테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한테 가장 가까운 남자는 수혁 씨라고요. 나한테 마음을 열려면은 노력을 해야 된다. 강기태한테는 필요도 없는 그 노력. 그 노력이 날 얼마나 비참하고 구차하게 만드는지 알아? 말했잖아요. 나 기태 씨 잊었다고! 지금 기태 씨한테 사로잡혀 있는 건 내가 아니라 수혁 씨예요. 아무 생각 안 해. 형님 없는 사이에 이정혜 씨 톱스타 된 거 알아요? 작년엔 대종상도 받고 요즘 충무로에서 제일 잘 나가는 배우입니다.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? 이정혜 씨
안 보고 싶으셨어요? 덤쳐라. 예, 형님. 내가 무슨 자격으로 장애실기 배우를 쓰느냐. 이미 오래전에 잊혀진 존재였으면 싶다. 그래야 덜 미안하지. 나한테까지 형님 마음 속일 거 없습니다. 진짜 엄마, 난 사랑할 자격도 없는 놈이다.